안녕하세요, 와우키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고 컴퓨터 한 대를 조립하려고 합니다. 현재 i5 중고 컴퓨터가 없어서 케이스는 새 것으로 할 거고요. 부품은 모두 중고인데 SSD만 새 걸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CPU는 i5 6세대 6600,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B150M,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 1050Ti 4기가짜리고요. 파워는 파워렉스 500W짜리 나쁘지 않습니다. SSD는 마이크로닉 240기가, 메모리는 DDR4 8기가. 이렇게 중고 컴퓨터 부품을 이용하여 조립 컴퓨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3R 케이스고요. 배송비까지 해서 아마 이게 17,000원인가 16,000원 이렇게 구매한 것 같아요. 중고 컴퓨터이기 때문에 비용을 좀 아끼느라고 저가형 케이스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픽카드 장착하고 SSD 이제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게 케이스가 이렇게 두껍지가 않아서 뒤쪽 선 정리가 그리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에 중고 메인보드를 개인분한테 매입을 했는데요, 뒤쪽 이 백패널이 IO 패널이라고도 하죠. 이 백패널을 안 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뒤쪽이 약간 휑하게 보이시죠? 백패널이 없다고 해서 컴퓨터의 성능 저하가 일어나거나 고장나는 일은 없으니까요. 단지 뒤쪽을 봤을 때 보기가 조금 안 좋다는 거죠. 선 정리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부팅이 잘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부팅이 잘 되고 있죠. 이 컴퓨터의 사양을 함께 보시죠. i5 6세대 6600, 메모리는 8기가고요. SSD 240기가 들어가 있고, 그래픽카드는 GTX 1050Ti가 들어가 있고요. 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임은 오버워치, 거의 완벽하게 플레이가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A, 피파4, 롤, 무조건 원활한 구동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는 하옵션, 배틀그라운드는 그리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하옵션으로 플레이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 저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양의 컴퓨터를 만약에 중고장터에서 개인간 거래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약 한 싸게 파시는 분들이 한 27만원부터 한 35만원, 좀 비싸게 파시는 분들은 40만원까지도 파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개인간 거래 적정 금액은 한 30만원 선 이 정도면 괜찮게 사시는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이 드네요. 더 싸게 사시면 금상첨화고요. 케이스가 새 걸로 교체되고 SSD가 새 걸로 교체된 상태에서 이렇게 아마 싸게 파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싸게 파는 물건들은 뭐 새 거 교체가 아닌 그냥 기존에 사용했던 케이스, SSD 뭐 이런 거 모든 게 다 기존에 사용했던 중고 부품으로 판매를 하시겠죠. 네, 이렇게 간략한 조립 후기를 보여드렸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